자, 이제까지 이 대원군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통상수교 반대를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른 정책들을 좀 한번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실은 이 통상 개화파들이 성장을 많이 해요. 예. 그 이전과 또 다른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통상 개화파가 상당히 많이 성장합니다. 아,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예, 박 교수. 박 교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앞에 박 교수. 먼저 임실농민 봉기 때왜 삼정이정청 그거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 박 교수.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그 제너럴 셔먼호 불태웠던 평양감사 박 교수. 그죠? 근데 그 인물이 통상 개화파야? 뭐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박 교수가 비록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지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대동강 들어와가지고 그 난동을 피웠는데 그걸 가만 냅둬? 그건 말이 안 되죠.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박 교수는, 통상 해야 된다. 우리도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박 교수는 양반 출신인데, 양반 출신인데, 이박 교수뿐만 아니라, 이 당시 그 중인 출신으로서 그 유홍기와 그다음이 유홍기 말고 이제 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경석. 이 오경석은 여러분들 어떤 책들을 가져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알렸냐면 해국도지. 그다음이 영한지략. 이런 책들을 뭐 세계 지리지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정세가 되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는 어떤 신문물을 알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홍기하고 오경석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중인 출신이에요. 중인 출신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통상계파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 이제 좋았단 말이야. 그 앞에 있을 흥선대원군 시기 어떤 통상수교 거부 이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난을 일으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난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 은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1875년 이 은요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75년도에 예, 은요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은요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였냐면 강화도입니다. 역시 이제 강화도인데, 이 은요호 사건을 왜 일으켰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인들 중에 하나 뭐냐면 서계라는 게또 이제 문제가 돼요. 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교 문서인데, 이 외교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 일왕, 그러니까 일본 천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본 측이 천황이라고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왜또 갑자기 너희들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그 외교 문서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어떤 반발 속에서 일본은 용서할 수 없다. 건수 잡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일본 내에서 들고 일어났던 그 이론이 뭐였냐면 바로 한국을 정벌하자. 이게 바로 정한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배경의 맥락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이 운요호 사건. 어디다? 예, 바로 이 강화도에서 예,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포를 쏘면서 이제 압박 들어오는 거야. 미국이 일본을 문을 열었을 때 이거 포함 외교라고 그냥 포 뻥뻥 쏘면서 협박하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 협박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통상계파가 이제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된다.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기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을 열기로. 이러면서 이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 조일수호조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일수호조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우리 전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서구화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바로 이 강화도주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모습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일본이 이런 내용을 들어놓고 있어요. 조선은 어떤 나라다? 예, 조선은 자주국이래. 오, 뭐야? 오호. 일본이 또 이렇게 또 우리도 봐주는 거야? 아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이 자주국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그렇게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청의 종주권. 청나라가 바로 조선을 조정한다 라고 하는 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아니, 청과 지금 이 조선의 관계를 떨어뜨려놔야 일본이 이 조선을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청과 이 조선의 관계가 너무 끈적끈적한 거야. 이걸 좀 끊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청은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문을 열어. 문을 열어. 개항의 문을 열어. 네, 어디였냐면 바로 부산. 부산이 제일 먼저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 부산이 문을 열고요. 그 이외에 또 두 군데를 더 열어라. 네, 두 군데를 더 열어라 라고 하는데요. 아, 원산이요. 원산이 80년대. 원산이 80년대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83년도에 문을 열게 됩니다. 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강화도 조약의 어떤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이 불평등 조약이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왜 이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조약은 지금 조선이 자주국이래잖아. 그죠? 자주국 대 자주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미. 그 근대적 조약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근대에서는 어떤 그 상하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체결하지 않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어떤 그런 근대적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들여다봤더니 그렇지 않아. 불평등해. 그래서 이제 불평등 조약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어떤 내용들, 어떤 불평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왜 지네들이 마음대로 측량을 해요? 해안 측량권은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이런 해안선 쫙 측량한 다음에 우리나라 침략할 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영사 재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사 재판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제 좀 쉽게 얘기한다면 치외법권이다. 치외법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산, 원산, 인천 문 열었어. 문 열었는데 일본 상인이 조선을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본 상인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혼을 내줘야죠. 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인은 일본 재판관이 재판한다. 팔은 안으로 굽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불평등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조항은 하나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의 조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주장했어. 최혜국 대우 넣어달래.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랑 나중에 조약을 체결해. 근데 그 다른 나라 조약 속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조건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도 자동으로 여기에 플러스 돼서 그와 상응하는 그런 조건을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죠. 아니 우리는 너네들하고만 이렇게 조약하지 다른 나라들하고는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최욱 대우 조항은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바로 이게 강화도 조약인데 여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이후에 부속 조약이란 걸 또 체결합니다. 이후에 또 이 부속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는데 우리 이걸 통칭해서 다 강화도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조약이 뭐가 있냐면 예, 조일무역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이 조일수호조규 이 강화도 조약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부록. 아하, 그러네. 이게 다 지금 부속 조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조약들을 체결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들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일무역규칙. 이 조일무역규칙을 지금 부속조약으로 체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삼무 세 가지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없을까? 이 규칙을 체결하게 되면서 세 가지를 이게 좀 챙기지 못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관세가 설정이 안 됐어요. 관세가. 이 관세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지금 조일무역 규칙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세. 그러니까 배가 들어왔을 때 그 항구를 쓸 때 세금을 좀 내야 되는데 이 항세, 특히 일본 정부 소속, 네, 일본 정부 소속 소속의 이 배, 이 배 같은 경우는 항세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곡물들 있잖아요, 곡물들. 이 곡물들을 유출이 계속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어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조일무역 규칙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무제한 곡물 유출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볼게요. 자, 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 있죠? 이 개항장. 네, 부산, 원산, 인천. 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와우 놀랍게도요 예,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개항장 무역이라는 게 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개항장을 열었으니까 그죠? 이 개항장 무역이 열렸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개항장 무역은 지금 바로 이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내지 무역은 금지해놨어. 내지 무역이 뭐냐면 개항장을 벗어나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무역하는 것은 금지해놨다는 얘기예요. 개항장 안에서만 지금 무역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본 상인이 들어와. 일본 상인이 이렇게 들어와요.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네, 이렇게 일본 상인이 들어와. 들어오면 이게 이제 개항장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십리예요. 십리. 십리. 십리 밖으로는 못 나가요. 딱 십리를 딱 정해져 놓은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딱 예를 들면 여기 개항장이에요. 여기. 여기 이제 개항장이라고 해봅시다. 요게 십리야. 여기 이제 이 일본상이 움직일 수 있는 요 심리라고 한번 딱 규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 물건을 요 경계선 밖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상인들. 뭐 예를 든다면 뭐 보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객주라든지 이런 상인들에게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부상과 객주가 물건을 가지고 내지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겠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개항장 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는 못 들어와. 내지로 들어가면 보부상과 객주들이 이들의 물건을 받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이 열렸으면 이제 그게 두 부류로 나오지 않을까? 빨리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쪽과 있을 수 없다! 문을 닫아라!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사람 사는 건 똑같거든. 자, 과연 강화도 지역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지 그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이자.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뉘는 거야. 어쩜 이렇게 똑같아? 지금은 똑같아. 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자, 이 개화파는 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자는 쪽인데 사실은 지금 이 문을 열었던 세력이 누구냐면 고종과 민씨 세력이란 말이에요. 집권층이 집권층이 문을 열었잖아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개화파는 집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집권 세력이 지금 개화를 지금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실세야 지금. 그죠? 개화파. 반면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라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위정척사파. 아, 그럼 이들은 주류는 아니겠네, 지금. 그죠? 자,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위한다는 얘기예요. 바른 것을 호위하고 척, 배척한다는 얘기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른 것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이 정의 뭐냐면 이 정의 뭐냐면 예, 바로 이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성리학적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질서, 예전의 어떤 모습들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이 위정척사파인데 이 위정척사파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아까 여러분들 그 대원군 때 제가 이 위정, 그러니까 이 통상수교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 대원군 때 통상수교 반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대원군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 강화도 지역 체결하잖아요. 체결하니까 개항 반대하는 거예요. 개항 반대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 우리의 머리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 원치 않아. 우리가 양말 신는 거 원치 않아. 우리의 옷 색깔이 바뀌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개항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면서 이제 이 개화파들, 이들이 이제 주류니까 개화 세력에 의해서 이제 개화 정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개화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그리고 개화 반대, 반대 반대 계속 반대하는 거야.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1890년대가 되면 이들이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실력 투쟁으로 나옵니다. 싸웁니다. 직접 무기를 들고 의병이 되어서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의처가 있으니까 의리! 의리! 성리학이 제일 중요한 게 의리 아닙니까? 의리. 예,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쩌면 중요한 건 이들은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류는 문을 열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집권 세력 그들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개화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화파는 이게 또 똑같아. 이게 참 묘해. 뭐 예를 들면 지금이 어떤 진보 세력이 있다면 진보 세력 안에서도 들여다보면 빨리 세상을 바꾸자는 사람들과 천천히 가자는 사람들은 나뉩니다. 나뉩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개화파지만 천천히 받아들이자라는 온건파가 있는 반면 빨리 받아들이자라는 급진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온건파와 급진파가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명확히 나뉘진 않는데 일단 한번 성향을 한번 볼게요. 온건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변화를 할까? 그 모델은 뭘 찾아야 되지? 모델이 있어. 그 모델이 뭐냐면 바로 청나라예요. 청나라. 라고 해서 이때 전개했던 운동이 뭐였냐면 예, 바로 이 양무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양무운동. 양무운동. 양무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아니,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만 좀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세력들은 여러분들 이 세력들은 이 온건파들은요. 이 개화 방식을 뭘로 정했냐면 동도서기입니다. 동도서기. 동도서기. 그러니까
동쪽의 돈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이 동두석이 그 주장했던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홍집이에요. 여러분 김홍집 진짜 잘 나온다 이제. 예, 진짜 많이 만날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온건파. 그러니까 이 어쩌면 이 온건파가 실질적인 개화 주체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세상을 바꾸려는 개혁은 못해요. 반면에 빨리 바꾸자, 빨리 바꾸자,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늦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급진파인데 이 급진파들의 모델은 어느 나라였냐면 온건파와 달라요. 여기는 일본이 모델이야. 여기 일본이 모델이야. 지금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그 사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막 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와르르르 바뀌는 메이지 유신인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좀 이렇게 빨리 바꿔내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방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명개화론이라고 그래요. 문명개화론. 우리의 어떤 뭐 정신 뭐 몸 다 빨리 바꾸자는 얘기예요. 빨리 석화시키자는 얘기죠. 이런 문명 개화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김옥균. 이런 인물들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급진파로 지금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나뉘진 않았고요. 초창기에는 바로 이 온건파건, 급진파건, 바로 이런 개화정책들을 함께 이끌어 나갑니다. 함께 이끌어 나가요. 자, 나가는 어떤 그 주체가 어디였냐면 바로 통미 김우아문이다라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80년대에 개화정책을 이끌어 나갔던 기구는 통미 김우아문.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가 나와. 90년대 이제 갑오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조직은 뭐냐면 군국 기무처예요. 그래서 80년대 개화의 아이콘 통리 기무아문, 90년대 개화의 아이콘 군국 기무처. 이걸 딱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 통리 기무아문 밑에 12개의 어떤 그런 관청들을 딱 두고 이제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개화 정책들을 지금 추진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개화 정책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지금 일단 군사력이에요. 지금 군사력이 지금 밀리면 야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그 신식군대가 뭐냐면 바로 별기군이라는 거예요. 별기군이라는 그 신식군대를 만들어요. 예, 신식군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누가 이제 이걸 이제 지휘하냐면 일본 장교가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신식군대 만들었으면 그 90군대 어떻게 할 거야? 90군대. 이 90군대, 이 5군형을 와우 2형으로 축소합니다. 이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합니다. 이게 뭐지? 이건 바로 정리해고. 정리해고를 시켰다는 이야기, 정리해고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모습들 속에서 이게 분명히 생각해봐. 당신이 지금 5군형에 소속된 군인이었어. 근데 2형으로 축소됐어. 당신 잘렸어. 당신은 그럼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할 거야, 지지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죠. 일단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계세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군대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뭔가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사절단들이 있어요. 이때 만들어졌던 사절단들. 자, 이 사절단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선사라는 사절단이 있습니다.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인데요. 네, 영선사. 청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입니다. 이 영선사의 역할은 뭐였냐면 청나라에 왜 파견했냐면 빨리 가서 무기 배워오라는 거예요. 신식 무기. 예, 그래서 이쪽은 무기를 배우기 위해서 예, 청나라에 파견된 사람들인데 다녀와서 그 역할을 합니다. 예, 바로 신식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 예, 무기 만드는 창고죠. 기기창을 만드는데 역할을 좀 했던 사절단이 영선사. 좋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우선은 어떤 사절단을 파견하냐면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수신사.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인데, 근데 이때 이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그 사절단이 누가 있었냐면, 아,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등장해요, 이제. 이 수신사, 2차 수신사야. 김홍집. 1차 수신사는 김기수야. 김기수. 강화도 조약 저거 체결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이 문제점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그 사절, 수신사가 바로 김기수입니다. 예, 그래서 수신사가 지금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김홍집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김홍집 같은 경우는 가서 뭘 했냐면 이 수신사 이 김홍집이 갔다 와서 가지고 온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책자가 뭐냐면 아, 이거 굉장한 이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책자인데요.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자입니다. 바이 황준쉔. 바이 황. 황준쉔이 썼다는 이 조선책략. 그러니까 이 황준쉔은 누구였냐면요. 일본에 파견된 청나라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인데 지금 조선에서 김홍집이라는 사신이 온 거야. 그래서 만났어. 만나고 이야기를 준 거야. 앞으로 이 조선이 지금 이제 문도 열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책략, 전략 전술을 딱 써준 게 바로 이 조선 책략, 바이 황준쉔의 조선 책략이다라는 건데, 야,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조선 책략의 이 핵심, 진짜 중요해, 이 책은. 정말 중요한데, 이 핵심은 바로 방러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냐면 친중 결일 연미하라는 거예요. 근데 친중? 가만히 있어봐. 중국하고는 원래 친하잖아. 그래, 그럼 뭐? 이미 됐고. 결일?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했잖아, 지금. 이거 됐는데? 그럼 뭐지?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연미가 뭐냐면 바로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What?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의 원수야. 원수 나라 미국과 수교를 해? 이 시기에 그랬다는 거야, 이 시기에. 왜 미국은 우리의 원수지? 싸웠잖아요, 우리랑 지금. 전쟁 지금 신미양요. 어재현 장군 울고 있어요, 지금. 광성구에서 얼마 많은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피해를 봤는데. 그죠? 우리는 수작이 깃발도 지금 뽑아갔잖아, 지금 그들이 지금. 우리 원수지, 맞지. 그래서 우리 딱 비서까지 세웠잖아요. 원수와 우리 싸워야 된다. 우리 이들과 손을 잡을 수 없다. 척합이 빵! 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원수야. 그런데 그 미국과 수교를 하라. 허허.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이 개화 반대파 쪽 있잖아요. 이쪽.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미국과 수교를 해? 이것들이? 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이 황준쉔이 썼던 이 조선 책략을 가져온 이 김홍집을 당장 처단하라!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개화 반대에서 주장했던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 그래요. 이거를 예, 영남 만인소 사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던 사건. 미국과의 수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절단을 보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이 또 있어요. 그 사절단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조사 시찰단이라고 합니다. 조사 예, 시찰단. 이것도 이제 일본에 파견된 건데 이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주 몰래 이 조사 시찰단 여러분 다른 말로 이제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이게 뭔가 지금 뭔가 일본에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 신사유람단. 이라는 이름으로도 예전에 불리기도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요. 바로 조사 시찰단 이런 형식으로 지금 파견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암행어사의 형식으로 출발합니다. 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안 좋은 상황 속에 대놓고 가기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부산에 도착해서 아메이공사 부산에 도착 뚜껑을 열어봤더니 일본 가서 무엇을 보고 와라. 조사해갖고 보고서 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절단들을 지금 예, 많이 파견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기. 이게 지금 80년대 개화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그 당시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아, 지금 뭐 이게 뭐 부딪히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죠? 이게 문 한번 열었는데 이렇게 쉽지 않아요. 뭐가 지금 막 어수선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이 개화파에 아주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건,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더 잘 살자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걸? 잘 살긴커녕 나 잘렸어!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지금, 그죠? 바로 이 사람들 지금 이 개화정책의 과정 속에서 지금 5군형이 2형으로 지금 축소가 됐단 말이야. 당연히 이 잘렸던 99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99인들에 대한 차별, 네, 바로 이 99인들에 대한 차별, 99인들에 대한 차별, 이게 이제 원인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임원년에 군인들이 일으켰던 사건. 임원년이 바로 82년도거든요. 임원년 군인들이 일으켰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99인들은 어떻게 차별했냐면요. 아니 신식군인들은 막 좀 멋진 옷에다가 진짜 막 그 멋진 총에다가 다 이렇게 있는데 99인들은 월급을 제때 안 줘. 뭐 1년치도 막 밀려. 야 1년치를 1년치 연봉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이게 이러면 나라도 드러나게 나라도 일어나겠다. 1년치 월급을 안 주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러다가 이제 달라고 하니까 한 달치를 줬네? 한 달치 줬는데 거기에 쌀 속에 모래가 섞여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닭이냐? 어? 닭? 그 저 뭐냐 쌀하고 저기 모래와 같이 이렇게 어? 부수면서 막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발단되어가지고 이 99인들 들고 일하는데 이때 이제 이 99인들과 함께 한 정치인이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이 두 세력, 왜냐면 흥선대원군 쫓겨났잖아 지금. 그죠? 최익현의 탄핵 속에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결국 이 흥선대원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당시 집권 세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를 잡아라! 라고 했는데 이 명성하고 아주 급히 핏이 납니다. 급히 핏이 납니다. 아유 뭐 거의 뭐 아마 핏이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예, 이 정도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민씨 세력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흥선대원군 제 집권이 성공하는 듯 했어. 그런데 이 명성하고 이 집권 세력들이 청나라에 SOS를 칩니다. 도와달라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단추가 잘못 끼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세력을 끌고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집권 세력들 응징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세력들 끌어들이면 여러분들 반드시 영수증 청부해요. 공짜 존재하지 않거든. 보세요 이제부터.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임오군란을 예, 청이 진압을 합니다. 청이 진압을 합니다. 자 이 청이 진압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진압해줬어.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잡아갔어. 예, 아예 흥선대원군을 잡아가서 납치해버렸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은 왜 자기들이 납치를 해? 그리고 명성황후 다시 돌아왔어. Come back home. 돌아왔어. 이런 모습 보였다는 얘기야. 집권 다시 했어. 그런데 이 청이 딱 진압을 하니까 당연히 청은요. 영수증 내미는 거예요. 예, 내정 간섭을 강화시킵니다. 내정 간섭을 강화시킵니다. 이때 펼쳤던 것을 우리는 고문 정치라고 하죠. 이 고문들을 파견해요. 예, 그러니까 훈수두는 예, 지도하는, 지휘하는 이런 고문들이 파견되는데
이때 파견된 그 고문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멜란도르프. 대표적인 인물 바로 멜란도르프. 멜란도르프. 어느 나라 사람? 독일 사람. 독일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그 앞에서 어디 봤지? 아! 남현군묘 독일 시도 사건 그 인간! 오페르트. 오페르트 독일 사람. 네. 멜란도르프도 독일 사람. 네. 이 멜란도르프가 바로 선생님, 청나라가 고문파인데 왜 독일인이에요? 예. 네. 독일인, 그러니까 청에 종속되어 있는 독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외국인들 많아요. 예. 네. 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외국인들 많아요. 그런 외국인들을 지금 이렇게 앞장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섭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수증 많이 날라옵니다. 자, 다음 어떤 영수증이 날라올까요? 다음은요. 아우, 이건 아주 그냥 확실해. 확실해, 이건. 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전. 아우, 이름 진짜 길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걸 이제 체결합니다.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핵심이 뭐냐면,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 내지무역이 가능토록, 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지무역을 가능케 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여러분들 이제 이 이후에 다른 나라와 맺는 조약은 당연히 취해봤거든요. 아주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이니까 이건 그냥 없어도 돼요. 어쨌건 내지 무역을 가능토록 만든 거예요. 내지 무역을 내지로 들어갈 때 우리나라 그 지방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장정이 어떤 의미냐면 상하의 관계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상에 해당하는 그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 지방관한테 나 내 집에 가서 무역할 건디? 라고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냐고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예. 결국 내지 무역을 가능토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조청상민 순무역장정이다 라는 것이죠. 아우, 아주 뭐 이모군란 진압해준 아주 대가를 제대로 지금 챙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일본이 공격을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 신식군대 별기군 이게 지금 누가 지휘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일본. 그러니까 이 배후에 일본이 있구나. 이 개화에 일본이 지금 배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 이 99인들이 어디를 보면 일본을 또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뭐야? 지금 여기 너희들 우리나라 그 공사관을 왜 공격해? 여기 취해복권적인데. 이게 안 되겠는데? 너희들 우리는 못 지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라고 해서 일본이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아 정말 참 아파요. 예, 이게 진짜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바로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제물포 조약. 제물포는 여러분 인천이잖아요. 그죠? 제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자, 이 제물포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외국 군대 즉 일본 군대를 주둔케 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국 군대가 주둔토록 한다. 외국 군대가 주둔토록 한다. 여러분들 이 외국 군대가 주둔토록 한다. 이게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왔잖아요, 지금요. 이거 진압하려고 지금. 그죠? 일본 군대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군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아니 우리나라에 왜 외국 군대가 들어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 있는 거 이건 이상한 거거든 이게 지금. 아니 우리나라 지켜야지 왜 외국 군대 들어와? 왜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왔죠? 일본 군대 들어왔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난리지 이게. 왜? 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냔 말이야. 그 자신의 어떤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또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 제물포 조약이 어떤 이면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조일수호 조규속약이라는 거예요.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 아니라 예, 속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조일수호 조규속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어찌 본다면 이것도 어찌 본다면 본질적으로 이 아, 여러분들 왜 그 개항하고의 심리 밖으로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확대시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조일소 조규 속약 역시 마찬가지로 예, 내지 무역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너무 지금 청년 줬잖아 지금 이거를 줬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 길을 지금 계속해서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청의 내정 간섭이 막 엄청나게 심해지니까 이때 이제 명확히 이제 전선이 갈리는 거예요. 온건계파, 급진계파, 특히 급진계파 이 젊은 청춘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총나라에 저렇게 의지하는 모습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모군란의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고 그 청의 내정 간섭에 불만이 있었던 젊은 청춘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 과연 100년 전 신세대들이 일으켰던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인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모군란이 82년도 일어났는데 2년 뒤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지금 일단은 지금 개화정책들을 계속 추진 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개화정책 추진에는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죠. 당연히. 어? 외국 문물 들여와야 되고 지금 사절단도 보내야 되고 지금 그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이게 세금으로 좀 부족한 거라. 그랬을 때 이 멜란도로프 지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잖아. 지금. 이 고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찍어내자. 돈을 찍어내자.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어떤 그 친청 세력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돈을 찍어내? 돈 찍어냈다가 한번 당한 적 있었잖아. 언제? 경복궁 중건 때 당백전 찍어냈다가 인플레이션 왔었잖아. 근데 돈 또 찍어내? 말도 안 돼.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것을 이제 갚는 방식으로 가자. 즉 차관 형태로 가자. 라고 이제 이 급진 개화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 개화파의 김옥균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오려고 해요. 차관을. 그런데 아, 이 차관을 빌려오질 못해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급진계파, 이 어떤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던 이 급진계파의 그 정책 위상이 아주 위축되는 그런 위기가 된 것이죠. 게다가 이 청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 이모군란 진압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당시 프랑스와 이 베트남에서 또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던 이 청나라 병력 일부가 이동을 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 위기에 빠져 있었던 이 개화파, 급진개화파들이 기회는 이때다. 청의 내정간섭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아, 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청나라 병력이 일부 철수.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두둔두둔 이때 개화 그 문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체국 예 바로 우정국이 오픈합니다. 이 우정국 또는 우정총국이라고 하는데 우정총국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으자 네 정확한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예, 우정총국이라고 하는데 이 우정총국이 오픈합니다. 예, 오픈할 때 왜 굉장히 많은 대소신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뿌리야! 우우! 문을 뛰어나올 때 그냥 칼로 팍팍팍 하면서 특히 이제 민씨 세력들 아 민씨 세력들이 우정총국이 문 열고 나오다가 죽어요. 많이 죽어요. 예, 이 정변이 벌어진 거라. 이렇게 이 정면을 일으켰던 이 갑신정변 이 세력들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뚜루루루루루루 바로 창덕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 이제 확보했으니까 이제 개혁을 단행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개혁들, 그 개혁이 바로 14개조 개혁안이다라고 합니다. 14개조 개혁안을 선포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4개조 개혁안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안. 100년 전 신세대들이 외쳤던 그들의 꿈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입니다. 자, 경제 면에서 개혁은 뭐가 있었냐면요. 재정을 일원화하라. 재정을 일원화하라. 어디로? 어디로?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라. 호조는 여러분들 왜 의정부 6조 체제에서 재정 담당하고 있는 곳이 호조잖아요. 바로 이곳으로 일원화하라. 그 다음에 세금제도, 토지제도, 토지세금, 토지에 관련된 세금, 이 지조법을 개혁하라. 그러니까 세금제도를 좀 개편하자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이게 여러분들 토지 분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토지 분배까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래도 어쨌건 이들은 좀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서, 이거 혁명 아니에요, 혁명. 이거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갑신정변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 이렇게 토지 분배를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이제 세금 개편 정도. 이 토지 분배는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 운동 때 나올 거예요.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의 어떤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적인 면에서 개혁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였냐면, 갑신정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걸 주장했다는 얘기죠. 신분제 폐지. 완전 중요해.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와, 몇천 년간 내려왔던 신분제,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대단해. 게다가 해상공국을 약파하라. 이 해상공국은 이 보부상들, 이 해상공국 약파하라. 이건 보부상들이 중심된, 보부상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조직인데, 이 보부상은 여러분들 정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용상인들이에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관허상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정보 첩자 이런 역할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제국 때 이 보부상들이 중심이었던 환국협회를 만들어서 그 환국협회가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어떤 그 특권을 주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다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규장각 폐지하라. 규장각이 정주의 어떤 개혁 기구였는데, 이 규장각이 이제 정주 사후 이후에 이제 세도 가문들이 그냥 주물럭주물럭 했던 그런 기관이 되니까 이거 폐지하라. 그러니까 어떤 특권, 그리고 불투명, 투명하게 하고 특권층 없애고, 그래서 신분제 폐지하라. 이런 걸 들고 나온 거죠. 근대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이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엮였던 이 민씨 세력들, 지금 막 죽어나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명성황후 결국은 또 청나라한테 SOS를 보냅니다. 네, 결국 이 모습은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게 돼요. 3일천하로 끝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소규모 전투를 어디에서? 창덕궁에서 버리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겼다? 이때 청나라가 이깁니다. 아, 뭐 일본이 이렇게 많은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쨌건 일본의 어떤 그 좀 뭐 힘을 좀 빌려가지고 이 정변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결국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이 갑신정변 일으켰던 그 인물들 한번 좀 적어볼까요? 네, 여기 지금 이 개화파에 대한 그 반발로서 나왔던 인물들인데, 지금 김옥균 있죠. 김옥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박영효, 그 다음이 홍영식, 그 다음이 서광범, 그 다음이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김옥균과 함께 일으켰던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진압되네. 이 진압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 예, 너무 간단해. 당연히 내정 간섭, 청의 내정 간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으니까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게다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아,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본과 청이 지금 붙었잖아. 어쨌든 창덕궁에서.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청과 일본도 상당히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규모 전투지만 이게 여러분들 불씨가 되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일어나서 전쟁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어, 이건 위험하죠. 그래서 그들이 조약을 체결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자,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철수, 양국 군대 철수, 그리고 다른 나라가 개입하면 상대방에 통보하겠다. 이 조약을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 텐진 조약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나중에 이 텐진 조약이 어디서 적용되냐면 바로 이제 10년 뒤. 예, 10년 뒤 이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져요. 예,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고 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겠다고 해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통보하면서 일본이 들어와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10년 뒤에 청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예,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과는요. 일본과는 이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신님은 배우지만 일본이 있으니까 이 일본 공사관이 불타버려요. 예, 불타버립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저기 뭐냐 그 이모그로도 마찬가지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일본과의 또 체결한 조약이 뭐냐면 한성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한성 조약에서는 이 배상금 지불, 배상금을 지불해주고, 그다음이 그 공사관 신축 새로 지어줄게. 공사관 신축. 이런 내용들이 지금 조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